안녕하세요. 상상 그 이상이지. LH 공공전세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드릴 아나운서 이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37 락일 23에 위치한 시온빌리지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 노원 시온빌리지는 총 7개 타입, 전용 면적 74.86제곱미터 2세대, 74.71제곱미터 2세대, 72.84제곱미터 2세대, 69.51제곱미터 2세대, 59.78제곱미터 1세대, 59.29제곱미터 1세대, 58.76제곱미터 2세대, 5개 층, 1개동 총 1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따뜻하고 예쁜 베이지 톤의 주택 외관을 갖추고 있는데요. 주택 내부도 한껏 기대가 높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서 시온빌리지의 세대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세대는 303호, 전용 면적 74.86제곱미터입니다. 현관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화이트톤의 모던한 스타일의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한쪽 벽면에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출을 하거나 들어오셨을 때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복도를 따라 쭉 오시게 되면 중앙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여기에 양쪽으로 주방과 거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넓은 공간감을 연출하고 있네요. 주방입니다. 주방은 모던하고 심플한 투톤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색상도 보시면 지루하지 않는 색상감으로 정말 보기가 좋게 연출되어 있죠. 자,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리기구나 주방용품들 보관하시기에도 정말 편리하실 것 같아요. 빌트인 가스레인지, 그리고 주방 후두, 냉장고를 둘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맞은편에 위치한 거실입니다. 한쪽 벽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드 느낌의 짙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아트월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천장 보시게 되면 빌트인 에어컨, 공기 정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더위와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참 넓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천장 보시면 거실과 마찬가지로 빌트인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벽지로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참 산뜻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채광과 환기 우수하겠네요. 두 번째 방인데요. 다용도실이 있는 방입니다. 수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세탁기 설치하기에도 정말 좋겠네요. 다용도실에 이렇게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잘 마감되어 있어서 마음이 쏙 드실 겁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이트톤으로 아주 깔끔한 화장실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블랙 프레임의 거울과 수납장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아주 멋스러운 화장실로 완성이 됐네요. 자, 어떠셨나요? 처음 세대로 들어오실 때부터 넓은 공간 구조, 깔끔한 인테리어, 빌트인 옵션, 그리고 세심한 마감까지 정말 잘 만들어진 주택이라는 거 느끼셨죠? 바로 5분 거리에 7호선 수락산역과 자동차 5분 거리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 주말 나들이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상상 그 이상의 주택이라고 했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37 락일 23에 위치한 시온빌리지에서 서울 속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